네, 색상이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네, 이 봄과 잘 어울리는 컬러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봄맞이 하기 딱 좋은 컬러예요. 네. 뭔가 약간 벚꽃 색깔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중간 멘트를 하셨어요? 그러게. 너무 멀쩡한 멘트. 너무 뭔가 시적절하고 이상하지도 놀랐어.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봄과 잘 어울리죠? 별거 가지고 다 놀랐어요. 하도 이상한 짓을 했어요. 좀 했어야지 정말. 자, 그렇습니다. 이게 2402 모델을 저희가 예전에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기본... 점수를 잘 받았단 말이죠. 이게 2019년 1월 23일날 했던 거였는데 딱 1년 한 2개월 정도 됐네요. 14개월 정도? 네. 그때 선생님이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죠. 9.5 주시고 은총씨가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있다 9.5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선물세트 9.5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아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요게 잘 받은 게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정말 티가 날 만큼 재팬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사익을 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았죠. 네. 그래갖고 이번에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비교 대상 자체가 너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얘가 까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반사익이 아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아재 2402가 과연 리미티드 컬러에서 컬러는 그냥 딱 보기에도 여러분 뭐냐 예쁘고 좋지만 실제로 사운드도 예전에 그 느낌 그대로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 들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사이트 상에서는 트라이페이드 버스트 플랫과 펄 화이트 플랫과 블랙 플랫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갖고 있는 건 전 펄 화이트 플랫이에요. 예. 저거는 근데 이게 이제 좀 독특한 색깔로 핑크 플랫이랑 시폼 그린이 리미티드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시폼. 오늘 요거 핑크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네. 일부러 핑크를 가지고 왔고요. 시폼 그린은 뭐 들어오기 무섭게 나갔다는 뭐 소식이 있어요. 네. 추가로 입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격도 차이가 나네요. 약간 컬러가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권속가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 할인가도 한 17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56만 8천원이었었는데 1년 2개월 전에 지금은 요 리미티드 컬러 에디션에서 273만 9천원. 그 요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격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아재 그 첫 시간에 했었던 게 138만원 139만원 막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면 거의 두 대 값이에요. 네. 조금 더 못하면 두 대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만약에 오늘 딱 쳤는데 아 그것과 뭐 더블 차이나 뭐 좋지 뭐 더 좋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다른 느낌입니다. 이러면 얘는 오늘 망하는 거예요. 완전 뭐 정말 오늘 크게 당하는 거고. 크게 당하는 딱 쳤을 때 아 더 좋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야 됩니다. 지금 두 배예요 가격이. 자 그럼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전장은 99cm 무게는 지금 핑크 요 리미티드가 3.28이고요 저 하얀색이 2.98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편차가 300g의 편차가 나니까 이 정도면 조금 사실 편차가 좀 나는 거거든요. 나는 네, 리미티드가 좀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44mm 12프렛 뒤뜰레는 78mm 바디에는 엘더 플랫 폴리에스테르 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느낌이 독특해요. 은총씨가 아까 계속 만지고 싶은 질감이라고 하셨는데 네.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좀 뭔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질감이라 뭐 묘합니다. 네. 자, 4개는 아재 오버 시쉐임 4개 에스테크 우드인데 이 에스테크 우드가 요게 약간 살짝 오일 피니쉬를 하면서 그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뭐 로스티드 메이플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쿠스틱 뭐 레조넌스 인헤스먼트 막 이런 느낌의 그냥 에이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오늘은 저거였잖아요. 로스티드 메이플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징이 들어가는데 네. 요 아재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크 우드라고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된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네. 쌓인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헤드 머신에는 곧또 매그넘 락 머신 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프리스티지라고 써있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42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도 역시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레이 야광이죠. 네. 여기가 야광이죠. 지팡이 반지름 12인치 305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4, 전버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픽업에는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 험버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알리코 마그넷이고요.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다이남 믹스 10 스위치인데 이 믹스 10 스위치는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카드 네. 다시 보고 오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쭉 톤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곧또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아. 180 여기서 이제 스펙 업그레이드가 좀 됐죠. 예. 150이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비싼 기타로 스펙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이나믹스 9 픽업 설명 없이 오늘 쭉 들어볼게요. 갑니다. 기분 탓인지 출력이 센 건지 네. 이따가 거기서 아, 확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더 좋은 것 같긴 해. 네. 할 필요도 없이 출력이 네. 셉니다. 섬세하지 않죠.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좀 있겠네요. 10개를 다 들어봤는데 뭐 팬더에서 마샬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은 지금 약간 좀 덜 섬세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쳐본 은총 씨는 좀 어때요 느낌이? 출력은 확실히 고출력이긴 합니다. 일단은 확실히 그 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넥감과 그 연주 튕기는 감은 확실히 얘가 더 좋은 기타라는 느낌은 와요. 좀 더 좋은 기타다라는 네. 근데 느낌?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픽업 밸런스가 약간 제 생각에는 어. 좀 이렇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 약간 들쑥날쑥이 좀 있는데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오히려 지난번에 다이나믹스 10을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에서 들었을 때 그 험버커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단 4단이 그 야들야들한 영역을 딱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운드가 오히려 되게 뭔가 탁탁 아 이렇게 쓰임새가 있겠다라는 구획이 명확했는데 이번에는 2단 4단도 조금 출력이 강하다 보니까 네. 분명히 사운드의 퀄리티나 이런 힘은 굉장히 좋은데 활용도의 베리에이션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인도네시아 쪽이 조금 더 써먹기가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좀 전 들기는 합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네, 마샬로 가볼게요. 네. 2사단에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네. 자, 2단인데요. 하프톤의 궁합은 마샬이랑 좀 더 좋네요. 네.
여기서 이제 느낌이 그 인도네시아의 모델들에 비해서 이게 밀고 나온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물론 얘도 그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넓고 다채롭고 좋습니다만 그쪽이 조금 더 피지컬은 그냥 적당한 엄청 테크니션 같은 운동선수로 치자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 모델은 피지컬이 일단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 테크니션이 아닌가라고 피지컬로 승부하는 사람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테크니션이긴 하다. 근데 대신에 피지컬이 좀 커서 그게 먼저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선수로 치자면은 약간 뭐 메시와 질라탄 같은 느낌으로 질라탄 않을까. 네. 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밴드 옵션, 네. 밴드 옵션. 부스트. 오, 세다 진짜. 마샬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다시 가볼까요? 예. 마샬게일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의 입자감은 훨씬 더 고급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락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락적이고 그 인도네시아가 랑 얘랑 다르네요. 달라요. 응. 달라. 인도네시아는 그 클린톤에서 되게 뭔가 요거저거 골라 먹는 뽑아 먹는 재미가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뭔가 약간 이렇게 확 오는 느낌 있잖아요. 특히 그죠. 개인 딱 먹였을 때 그 개인의 입자감이나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그 힘은 확실히 인도네시아보다 한 수 위라는 느낌은 듭니다. 대신에 용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더 흉악하게 생겼는데 네. 얘는 되게 흉하게 생겼죠. 순하고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그 핑크색 옷을 입은 헐크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이 먼저 팔렸구나. 그게 더 잘 어울려서 헐크 같아서. 이거 상남자입니다, 여러분. 네, 장난 아니네요. 네, 출력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플레이할 때 이게 좀 더 확실히 내감이 좋죠. 그 기타를 치는 이 둘 다 기타인데 이 말하는 게 웃기지만 기타를 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더 있어요. 반발력이 좀 있군요. 반발력이.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쳤을 때도 뭔가 약간 되게 락킹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개인 딱 칠 때 막 그 속 시원한 느낌이 그죠? 후련한 느낌. 네네. 이건 확실히 좋네요. 좋기는. 네. 그래서 락킹한 쪽으로 조금 이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주를 하시면 네. 이쪽이 좀 더 느낌은 좋은데 네. 클린톤 쏙쏙 골라먹는 재미는 저기가 좀 더 소박하니 더 네. 재미있었다라는 느낌. 요렇게 저희가 2401을 한번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이것도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얼마나 뚫고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은총 씨가 지연을 그냥 락킹하게 하셨네요. 또 유독 더 시원한 네. 곡을 쳐주셨는데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 이거 첫 이거 시작할 때 이거 만약에 더 좋다가 아니고 다르다 느낌 나오면 망한 거라고. 근데 다른데 좀 더 좋긴 해. 네. 뭔가 네. 다른 영역에서. 맞아요. 그래서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임팩트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물론 이 기타 굉장히 좋은 기타고요. 단독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기타지만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붙었을 때는 확실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아 이런 게 있다 좀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지금 아재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그냥 제자리의 퀄리티가 있는 동안 지금 인도네시아 모델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 시기적으로 손해를 본 것도 있습니다만 두 개가 조금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좀 신경을 못 썼나 봐.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이게 벌크업한 오타니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타니 선수가 이렇게 좀 정교해야 되는데 이걸 키우니까 조금 언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잡힐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군요. 저는 핑크 드리겠습니다. 헐크 핑크. 헐크 핑크. 핑크. 네. 왠지 라임도 맞고 들을만해. 아까부터. 네, 좋습니다. 저는 일본 헬스장 아재 관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좀 관장님들이 좀 포인트가 네. 뭐 약간 평소에 이제 뭐 체지방량 조절 안 하시고 네. 좀 약간 네. 이런 것만 네. 하시니까 네. 근육이 좀 크고 투박하잖아요. 네. 어느 거 사실래요? 사신다. 전 핑크요. 걔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전 핑크거든요. 진짜? 제 챕터 때부터 이상한 거 사줬어요. 저는 맞아, 사실 핑크가 이쁜데 네.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예전 감성이었으면 처음 봐서 너무 좋아 샀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예전 진짜 80년대 감성 흰색, 빨간색, 뭐 시꺼먼색 그렇지. 이런 게 좋더라고. 근데 아직도 제가 그거를 그때 핑크를 샀었잖아요. 챕터 아직까지도 보고 있으면 그거 답니다. 원래 그건 좋아요. 네. 네, 좋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재 이상훈이 같이 사운드 봤고요.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아마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몇 대 몇 대 몇 9점, 9점, 8.5. 네. 점수가 좀 톡톡 떨어졌죠. 자, 어쨌든 마지막 시간에는 일어날 일이 없는 걸로. 네.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랑 재팬이 지난 작년에 했을 때랑 점수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9.5짜리였단 말이에요, 네, 평균이. 네. 근데 뭔가 사실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좀 더 세게 나오기도 했어. 아이반의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짱짱한 게 올라와서 지금 좋아졌는데 네. 얘는 너무 올라간 거지, 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핑크 헐크 아재 2402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아재 시리즈 들어오는 대로 특히 인도네시아 것들 네. 제가 가져오는 대로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키어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